뭐 요즘에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오메가3 많이들 찾으시잖아요. 근데 사실 이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모르면 또 고르기도 힘들거든요. 좀 현명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 요즘은 거의 없는데요. 예전에 뭐 외국에서 선물로 사오기 좋은 게 종합 비타민제잖아요. 엄마 나 선진국에 출장 갔다 왔는데 엄마 갖다 줄게. 이 그런 종합 비타민제에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었대요. 이산화규소, 네.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성분은 사실 안정제의 효과를 보고 있어서 오랫동안 파는 첨가제의 효과를 보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서 네.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종합 비타민제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빼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